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example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보면 이제 차 사고 나는 장면들이 좀 끔찍한 장면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걸 봤어. 보고 난 다음에 제가 Did you see a broken headlight? 라고 물어봤을 때랑 Did you see the broken headlight? 라고 물어봤을 때랑 의미가 달라요. 그죠? 영어에서는 너를 쓸 때랑 어를 쓸 때랑 의미가 달라. 어떻게 달라요? Did you see a broken headlight? Did you see the broken headlight? 너를 쓸 때는 분명히 거기에 broken headlight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봤어? 이거지. 근데 a broken headlight라고 했을 때는 거기 broken headlight가 있었나? 없었나? 너 봤니?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매우 이 명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그거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브로큰 헤드라이트, 그 깨진 그 헤드라이트 봤니? 라고 얘기할 때 어와 더의 차이가 우리는 없죠. 오히려 있었나? 브로큰 헤드라이트가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겠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확실했을 때는. 근데 브로큰 헤드라이트 봤니?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너의 의미가 더 강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는. 그쵸? 그래서 우리 언어와 Korean language와 English라는 언어는 분명히 사용하는 language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perception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글자가 있지. Eyeglasses, gone, crescent, Crossing moon, ship steering wheel. 자, 이런 단어들을 내가 가르쳐. 이런 단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 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나요? 근데 내가 이제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가르쳤어. 이건 안경이야. 이건 초승달이야. 이거는 총이야. 이거는 뭐야? 선장대야. 이거 그 조절하는 걸 뭐라 하죠? 어?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스티어링 휠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스티어링 휠이야. 이거는 크레센트문이야. 이건 글라세스야. 라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퍼셉션과 나의 카그니션의 매칭 작업이 일어나. 그지? 그런데 또 다른 선생님은 이런 단어를 똑같은 그림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덤벨. 이게 덤벨이고요. 아령. 빗자루고 브룸. 레를 쓰고 이건 태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어휘를 배운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와 이런 이 커그니션 간의 매칭 작업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느냐, 어떤 방식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언어가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이론이 지배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language affect thought라는 이론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인 이론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Wolffian hypothesis, Wolff hypothesi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linguistic relativity, linguistic determinism 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한국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영어라는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그랬을 때 달리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Any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of language and culture.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에비던스로서 다른 언어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그잼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What are some new words that have appeared in the past 10 years? 뭐 10 year가 될 수도 있고 뭐 2 years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최근에 보면 새로운 어휘들이 나타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도 좋고요. 한국어도 좋고요. 이렇게 과거엔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단어들 내지는 새롭게 생겨났다고 봤는데 지금 없어진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을까요? 어떤 컬처와의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